자, 여러분, 호텔 샤워 꼭지로 얼마나 많은 공기가 들어오는지 제가 지금 호텔 7층에서 직접 실험을 해보겠습니다.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. 지금 이렇게 샤워 꼭지는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. 샤워를 틀어보겠습니다. 이 거품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? 자, 다시 껐습니다. 이 지금 현재 여기 거의 10분 동안 현재 당겨서 몇 번이나 물을 지금 현재 분출한 상태입니다. 하지만 지금 다시 열겠습니다. 지금 기포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?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. 기포 보이시죠? 다시 하겠습니다. 기포 보이시죠? 다시 하겠습니다. 기포 보이시죠? 이게 10번, 20번, 지금 현재 한 30번째 하고 있는데, 기포는 계속해서 나옵니다. 즉, 샤워 꼭지, 이 배관을 통해서는, 예, 물뿐만 아니라 공기도 같이 공급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